안녕하십니까, 김효석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할 책은 싹티 거웨인이 지은 그렇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책을 선택했어요. 저도 늘 강의할 때 내가 믿으면 된다, 남을 설득하려면 내가 먼저 믿어야 된다 해서 자기 마인드 컨트롤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목이 또 딱 저에게 맞았어요. 여기 이런 부제가 있네요.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은 우리네 인생. 강물이 어딘가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리라 믿으면서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보자. 숱하게 뻗어있는 지류와 운하 중에서 자기에게 가장 알맞은 길을 선택해 가면서도 강물과 함께 강물을 타고 안전하게 흘러가는 것이다. 믿는 거죠. 이게 긍정의 힘이거든요. 박윤정 님이 이제 옮겼고요. 도솔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나온 지는 꽤 됐어요. 12년 된 책인데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우선 저자 싹티 거웨인의 소개를 드릴게요. 무려 10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30살이 되던 해에 스티슨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를 썼어요. 이 책의 출간을 계기로 평범했던 그녀의 삶 또한 크게 변화해서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벨리에서 정신훈련을 위한 정기적인 워크숍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진정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저서는 빛속에서의 삶, 변화의 길, 다시 정원으로 라는 책도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말하자면요. 우리는 자기 불신이나 부정적인 생각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요. 걱정 이런 거요. 우리가 소명하는 것들은 이런 생각 속에 묶여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요. 우리 안에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렇다면 이 소망을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이루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시각화입니다. 많은 책에서 이 시각화 얘기를 하잖아요. 시각화는 이제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마음의 긴장을 풀고 편한 자세로 앉아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서 변화를 요구하는 것들이나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떠올리고요.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시각화와 그에 따르는 긍정화는요, 단순하게 이런 목표에 이르게 하는 도구는 아니에요. 시각화라든가 긍정화는요, 우리의 삶의 힐링에 더 가치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신이라든가 부정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우리의 삶이 진정 가치 있는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은 총 5부로 나눠져 있어요. 1부는 어제까지의 나를 잊어라. 2부는 삶을 긍정적으로 프로그래밍해라. 3부는 하루 10분 환희의 체험을 맛봐라. 4부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해라. 5부 이제는 내 인생을 가꿀 때라는 건데요. 각 챕터별로 좀 핵심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체적인 건 이 책을 보시면 됩니다. 자, 1장입니다. 어제까지의 나를 잊어라. 시각화란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을 상상력으로 이루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새롭거나 기이하거나 뭐 색다른 것은 없어요. 우리가 모두 이미 뭐 매일 매 순간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자, 시각화라는 건요, 우리 안에 원래부터 있었던 뭐 상상력, 뭐 창조 에너지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인식하고 뭐 있든 없든 어쨌든 우린 끊임없이 이걸 쓰고 있거든요. 상상하고 만들고 있어요. 과거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시각화의 힘을 무식적으로 사용해 왔어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뿌리박혀 있는 삶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때문에 습관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난 안 될 거야, 나는 부족해, 난 너무 힘들어, 인생 왜 이래, 이런 것을 이제 체념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하지만 이는 어느 정도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에 불과합니다. 이 책은요,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상상력을 어떻게 하면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하나의 기술로 말입니다. 상상력은요, 어떤 아이디어나 마음속에 뭐 심상 또 무언가를 느끼는 감각 등을 떠올리는 능력입니다. 이 시각화는 이런 상상력을 이용해서 어떤 뭐 이미지라든가 뭐 아이디어라든가 분명하게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만들고 싶은 이런 막연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내죠. 이렇게 떠올려낸 아이디어나 감정 혹은 뭐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우리 마음속에 쏟아부으면서 정신을 집중하는 겁니다. 아, 그것들이 현실로 굳어질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마음속으로 상상해오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꾸준히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야 될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뭐 조종하거나 그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억지로 시키거나 악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시각화의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요, 조화롭고 함께하고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내고 가장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갖도록 한 거거든요. 하지만 단순히 긍정적인 생각만으로는 삶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까요? 생각만으로 아닙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삶에 대한 아주 깊이, 아주 기본적인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이런 시각화의 활용을, 또 활용 방법을 익히는 데는요, 내적, 안으로의 성장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슬슬 풀어드릴게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내 안에 두려움이라든가 부정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이 삶의 충만함과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도록 스스로 내가 얼마나 나를 이렇게 눌러봤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시각화를 만드는 기본적인 방법은 이래요. 먼저,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이제 쉽게 이룰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을 선택하는 것도 좋아요. 뭐 갖고 싶은 물건이라든가, 뭐 바라는 상황, 개선하고 싶은 생활, 환경, 뭐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조용한 장소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한 다음에 몸과 마음의 긴장을 충분히 풀어줘요. 그런 다음에 소원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떠올린 생각이나 이미지를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요. 자신감을 갖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줍니다. 지금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 또는 이보다 나은 무엇인가가 너무나 만족스럽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들을 자신이 원래 상상했던 것과 다르거나 더 나은 무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요. 모든 이들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이 시각화의 효력이 나타나는 점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자, 흥미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흥미를 잃지 않고 즐겁게 계속할 수 있을 만큼 매일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내 주변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것 또한 이보다 나은 무언가가 너무나 만족스럽고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게 나타나고 있어. 지금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너무나 만족스러운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시각화는요, 밤에 잠들기 전이나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내 주변의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아주 만족스럽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내게 많은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몸과 마음이 매우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릴렉스 하잖아요. 자기 전이라든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특히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참 일어나기 싫죠. 이때 이런 생각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뭐 상황이 허락되면 낮에 잠깐 잠을 내서 명상을 하거나 또 이것도 또 하는 것도 좋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새로운 기운이 솟구치기 때문에 남은 하루를 보다 평온하면서도 활기차게 마감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각화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기 위해서는요, 네 가지 단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목표를 정하는 겁니다.
갖고 싶은 거나 지향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만들어내고 싶은 것, 이런 것을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목표를 정할 때는요, 스스로가 쉽게 믿을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단기간에 실현시킬 수 있는 것 같은 목표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조그만 것부터 이루어 나가는 거죠. 갑자기 첫 번째 목표가 뭐 토익 900점 뭐 이런 거, 고시 합격 이런 거는 이제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하루에 내가 4시간 책을 본다. 내가 하루에 2시간 영어 공부한다. 뭐 이런 목표들 단기간에 실현시킬 수 있잖아요. 이런 걸 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아이디어나 생각을 선명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미 소원하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바로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나 이런 상상이 지금 현재 시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 바로 내가 바라던 상황 속에 내가 지금 있다라고 상상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틈나는 대로 아이디어나 나의 상상에 정신을 집중합니다. 명상의 시간이나 하루 중 어느 때든 생각이 미칠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그러면 그 아이디어나 나의 상상이 자연스럽게 나의 삶한 부분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우, 내가 바라는 대로 이미 다 돼가고 있어. 바라는 대로 잘 돼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강한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겁니다. 강하게 스스로에게 자꾸 대화를 하는 거죠. 입으로 뱉어야 돼요. 생각만 하지 말고. 이렇게 자신에게 무언가 이미 그렇게 되고 있다는 강한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것을 이제 긍정화라고 합니다. 긍정화는요, 시각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요. 긍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긍정화는 말없이 속으로 할 수도 있고, 크게 소리를 내서 말하거나, 노트 위에 적으면서도 할수 있습니다. 아니면, 노래를 부르거나, 읊조리는 식으로 해도 됩니다.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나 마음가짐에 젖어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 그 순간, 바로 몇 분간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거예요. 긍정화를 할 때에는 언제나 미래가 아닌 현재 시제로 말하는 겁니다. 소망을 얘기할 때는 그것이 이미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리고 부정어는 피하고요. 가장 긍정적인 말로 소원을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긍정적인 말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걸 듣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모든 면에서 하루가 다르게 나아지고 있어. 따라해 보세요. 나는 모든 면에서 하루가 다르게 나아지고 있어. 그대로 따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삶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피어나고 있어. 내 삶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피어나고 있어. 내 삶의 주인은 나야. 내 삶의 주인은 나야.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내 안에 있어.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미 내 안에 있어. 난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며 존중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며 존중해. 모든 감정들을 나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모든 감정들을 나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나는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좋아해. 나는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좋아해. 지금 나는 자유롭게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어. 지금 나는 자유롭게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어. 나는 적극적으로 나를 표현하며 살고 있어. 나는 적극적으로 나를 표현하며 살고 있어. 나는 언제나 분명하게 타인과 의사를 교환하고 있어. 나는 언제나 분명하게 타인과 의사 교환을 하고 있어. 나는 언제나 나를 꼭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정확한 시간을 해내고 있어. 이거 너무 길다. 나는 언제나 나를
꼭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내게 맡겨진 일을 정확한 시간 안에 해내고 있어. 난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어. 난 점점 더 부유해지고 있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주어야 해. 이건 마음에 드네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주어야 해. 내겐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 권리가 있고, 실제로 난 그렇게 살고 있어. 내겐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 권리가 있고,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어.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해.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해. 난 펄펄 날 정도로 건강하며 눈부시도록 아름다워. 난 펄펄 날 정도로 건강하며 눈부시도록 아름다워. 모모는 별 어려움 없이 내 손에 들어올 거야. 내가 갖고 싶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별 어려움 없이 그게 내 손으로 들어올 거야. 모든 일들이 나를, 나의 행복을 위해 착착 잘 되어가고 있어. 모든 일들이 나의 행복을 위해 착착 잘 되어가고 있어. 나를 마음껏 표현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해. 나를 마음껏 표현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해. 자,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 책에는 이 긍정과에 사용할 수 있는 말들이 많습니다. 챕터 2입니다. 삶을 긍정적으로 프로그래밍 해라. 존재, 그리고 행위, 또 소유. 존재와 행위, 그리고 소유. 인생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존재하는 것, 행위하는 것, 그리고 소유하는 것. 존재한다는 건요, 밝게 깨인 정신으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자신을 온몸으로 느끼는 가장 근본적인 체험입니다. 행위는 움직이고 활동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 속에 흐르는 자연적인 창조 에너지에서 비롯되는 행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력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소유한다는 것은 이 우주 안에서 타인이나 사물들과 관계를 맺고 존재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타인이나 사물을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고 받아들이는 능력, 그리고 함께 평화로이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야, 이게 철학적으로 가죠, 이게? 철학, 뭐, 삶이, 철학이 삶을 같이 고민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자, 존재와 행위, 소유. 자, 존재, 행위, 소유. 이세 개예요. 이 삼각형으로 합시다. 삼각형의 이세 변이 서로 지탱해 주는 거예요. 정삼각형으로. 존재, 행위, 소유. 소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러면 먼저 내 존재를 알아야겠죠? 자, 내가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주제가 어떠냐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소원하는 걸 얻으려면 정말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면 내가 미스 코리아가 되겠다. 이거는 안 되잖아요. 내 존재가 남잔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역도 올림픽 챔피언이 되겠다. 이건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나 자체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내 현실을 나라는 그런 겁니다. 이게 잘 맞아야 돼요. 이게 너무 소원이 크면 존재가 왜소한데 여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뭐 해야 돼요? 자, 내가 대한민국에서 프레젠테이션으로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아니면 내가 프레젠테이션 자격증을 내가 뭐 대한민국 웬만한 자격증은 다 따겠다. 이거는 이제 존재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소원이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실천해야겠죠. 그럼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자격증을 따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실천이죠.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시각화는요, 궁극적인 목적은 이래요.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소통할 수 있고요. 정신을 집중해서 원하는 일을 쉽게 이룰 수 있게 돕는 겁니다. 또한 타인과 함께 자신의 존재를 보다 넓게 확장시키죠. 자, 내가 이걸 이루려면 나를 잘 알아야 되고, 그걸 타인과 함께
소통하면서 그걸 알려야 돼요. 그럼 이게 넓어집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이걸 자꾸 구체적으로 시각화하고 그걸 얘기하고 다니면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아이고, 소리가 좀 크게 들었네. 시각화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노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의 정신 속에 깃들어 있다. 자, 물 흐르는 대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노자가 물 흐르는 대로. 그러니까 물과 하나가 돼서 물의 흐름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목적지를 언제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되 길을 가다 보게 되면 아름다운 경치들을 즐길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삶이 자신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시작할 경우에는 아주 흔쾌하게 목적지를 변경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 흐르듯이. 원하는 목표를 내가 이룰 수 있을까?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감정이 크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에게 나쁜 방향으로 행동하기 쉬워요. 원하는 것을 못 이루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실제로는 목표 그 자체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보다도 목표를 이루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 많은 에너지를 허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목표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는 것 같으면 먼저 감정들을 설득해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올바른 방법이에요. 목표를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가 두려움을 안고 있는지 충분히 살펴본 다음에 긍정화를 통해서 보다 자신 있고 평온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고요. 용감하게 그 두려움과 마주하도록 해야 됩니다. 시각화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려면 우리의 삶이 가져다준 최고의 선물이죠. 뭐예요? 네. 내 자신, 나를 기꺼이 인정해야 돼요. 나를. 내가 갖고 있는 것, 나의 브랜드, 나의 가치 이런 것을 기꺼이 인정해야 돼요. 사실 우린 대부분 원하는 것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가짐이나 태도는요, 되게 어린 시절부터 이게 오는데 자신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이미지는 스스로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비춰보는 거울과 같거든요. 자기 이미지가 갖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과 만날 수 있도록, 접촉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금 나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뭐, 언제든지 또 어느 상황에서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그냥 순간순간마다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이미지를 품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 이 긍정화와 시각화는요, 보다 좀 호의적이고요, 아주 따뜻한 눈빛으로, 마음으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훌륭한 방법이에요. 일단,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를 파악을 하고 나서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밝고 애정어린 감사의 말들을 계속 속삭여 주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사납거나 비판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의식적으로 자신을 보다 따스한 마음으로 다독여 주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신은 물론이고요. 타인들까지 더 사랑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시각화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흘러넘침의 원리입니다. 우주는 순수한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움직이면서 흐르는 것이 이 에너지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생명의 본질도 보면 역시 끊임없는 변화와 자연스러운 흐름에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알았을 때, 깨달았을 때 우리는 그 흐름의 리듬을 탈수 있는 거예요. 무언가 끊임없이 주고받을 뿐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서요. 뭔가 자유롭게 뭔가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사랑의 에너지를 밖으로 흘려보내면 내부는요, 더 많은 사랑이 흘러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내가 자꾸 퍼내야 또 들어오잖아요. 갖고 있어봐야 들어올 게 없잖아요.
자꾸 퍼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퍼내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죠. 내가 먼저 줘야 받는다. 사랑도 그래요. 내가 먼저 줘야 받죠.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아, 행복이잖아요. 나누는 게 행복이잖아요. 자꾸 베풀고, 먼저 주고. 이걸 이제 깨달았게 되면 누구나 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우리 스스로 보면 더 많이 나눌수록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느낌이 들어요. 자꾸 퍼내다 보면, 주다 보면 이걸 느끼거든요. 저는 그걸 되게 많이 느껴요. 예전에는 콱 쥐고 내 거라 그랬는데 지금은 저도 많이 이렇게 나누려고 노력하는데 진짜 주는 거는 받는 거예요. 주는 것에 더 마음을 많이 쓸수록 꿈이 더 빨리 실현됩니다. 하지만 이 받아들이는 일도요, 똑같이 즐거움을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줘야 받죠. 물론 받는 게 좋죠. 하지만 주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명심하십시오. 물론 이 준다라는 말 속에 자기 자신에게 준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나한테도 줘야겠죠. 에너지를 밖으로 비워내고요. 나눠주기 위한 방법들을 지금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제가 강의할 때도 쓰는 얘기인데, 누군가의 선물을 받으면 문자를 전 항상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요. 감사하다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누군가의 문자가 오면 답장을 주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습관을 들이는 거죠. 두 번째,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을 쭉 한번 훑어본 다음에 정말로 아끼는 것이 아니거나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보다 요긴하게 쓸수 있는 사람한테 나눠주세요. 세 번째는요, 돈을 최대한 아껴 쓰고 물건도 항상 싼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이라면 매일매일 단몇 푼씩이라도 자신을 위해서 마음 놓고 써보세요. 나에게도 나누는 거예요. 네 번째, 수입의 일부를 규칙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수입에 어떤 비율을 바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규칙적으로 기부를 하거나 나누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에너지를 밖으로 비워내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각화는 건강을 치유하고 힐링하고 유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건강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신체 건강이 우리의 정신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잖아요. 모든 차원에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곧 우리의 존재의 다른 차원에서 뭐 갈등, 긴장, 근심, 부조화가 일어난 것들이 증거입니다. 몸의 질병은 마음의 질병으로 당연히 가게 되잖아요. 감정과 직관적인 느낌, 생각과 태도를 다시 한번 깊이게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거 우리 중요합니다.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각화를 행하면 몸을 병들게 하거나 이런 생각들이나 이미지를 대신 긍정적인 이미지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챕터 3입니다. 하루 10분 환희의 체험을 맛봐라. 시각화를 시작할 때꼭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먼저, 원하면 언제든 갈수 있는 자신만의 성소를 마음속에 세워두는 겁니다. 자, 이 성소는요, 휴식, 고요, 평온함이 있는 가장 이상적인 공간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모습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풉니다. 아름다운 곳에 가 있는 자신을 그려봐요. 짙은 초원이나 산꼭대기, 숲속이나 바닷가, 마음에 드는 곳이면 어딘지 좋습니다. 뭐 바다 밑이나 다른 행성을 떠올려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곳이 어디든 즐겁고 평화로운 느낌을 안겨다 줘야 됩니다. 구석구석 세밀하게 살피면서 그곳의 소리와 향기, 그곳만의 특별한 느낌이나 인상 등을 음미해 봅니다. 이제부터 그곳은 나만의
은밀하고 소중한 마음의 성서입니다. 두 눈을 감고 그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갈수 있는 곳. 그곳에 가면 언제나 마음이 평온하게 치유되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특별한 힘을 불어넣어 주는 곳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화를 할 때면 언제든지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상상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스승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혜와 지식들은 바로 우리 안에 다 있거든요. 우주적 지성? 그런 것과 교신할 수 있는 직관적인 정신을 통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것들을 끌어내서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보다 높은 지혜와 소통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스승을 만나거나 그런 사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그 안내자, 나의 그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명상법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두 눈을 감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마음속에 성서로 들어가서 몇분 동안 그곳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시간을 보냅니다. 자, 이제 먼 곳까지 뻗어있는 성소 안에 오솔길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봅니다. 그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니까 멀리서 어떤 형체가 다가오는 게 눈에 띄어요. 밝고 투명한 빛에 둘러싸인 이름모를 형체. 그 형체와 인사를 나눈 후에 이름을 물어봅니다. 물론 이름이 무엇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이제 그 스승에게 자신의 성소를 구경시켜 주고요. 함께 성소 여기저기를 산책합니다. 그러자 그는 한 번도 인식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가리키면서 보여줍니다. 아니면 그저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대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스승과 헤어질 때가 됐다는 느낌이 들면 감사를 표한 후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나중에 이 성소로 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눈을 뜨고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이런 스승을 만나는 경험은 사람들마다 다른데요. 때문에 일반적인 말로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냥 기분이 좋았다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긍정화를요, 효과적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평온한 마음으로 긍정화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에요. 꼭 내가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는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발전은 케이크 위에 아이스크림을 얹는 것처럼 있어도 좋고 없어도 뭐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을 갖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명상을 통한 긍정화 방법입니다. 명상 중이나 몸과 마음의 긴장이 풀어져 있을 때 속으로 긍정적인 말을 해줍니다. 잠들기 직전이나 눈을 뜬 직후가 특별히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 말을 통한 긍정화. 낮 시간 아무 때나 생각이 날 때마다 큰 소리로 혹은 무언으로 긍정적인 말을 해주거나요.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큰 소리로 긍정적인 말을 해줍니다. 이는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는데 특히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의 말을 녹음해 두었다가 집안일을 하거나 운전을 하는 도중에 테이프를 틀어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 쓰면서 하는 긍정화입니다. 자신에게 암시를 걸고 싶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선택해서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써내려가는 겁니다. 또 직접 손으로 쓰거나 워드로 친 글을 집안이나 사무실 여기저기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눈길을 갈 때마다 그 내용을 마음속으로 새기는 거예요. 네 번째, 여럿이 함께하는 긍정화입니다. 긍정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와 짝을 이루어서 긍정화를 시도해 봅니다. 우선 마주 앉아서 서로 얼굴을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그리고는 번갈아 가면서 긍정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다소 어색하고 우스운 것 같아도 상대방에게 긍정의 말을 해줄 때는 그 말에 자신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 실어서 줘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일상의 대화 속에
긍정의 말을 섞어서 대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삶 자체가 몰라보게 즐거워집니다. 이번에는 4장입니다.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라. 시각화의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는요, 워크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책을 따로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시각화를 위해서 공책에 적어두면 좋을 여러 가지 명사법들과 이제 과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자신에게 필요한 긍정의 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합니다. 노트 한쪽에 다 적어둘 수도 있고요. 한 페이지에 하나씩만 적어 놓은 후에 예쁘게 칸을 치거나 장식을 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 타인에게 에너지를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습니다. 에너지를 주변의 이웃들과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일반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어봅니다. 세 번째, 내가 거둔 성공을 일일이 적는 거예요. 내가 뭐 이뤄낸 것들 쫙. 일과 관계된 것은 물론이고요. 뭐 삶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일이나 옛날 어떤 때 내가 이미 성취해 놓은 일들을 모두 기록해 놓는 거예요. 굳이 이런 목록을 만드는 이유는요.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면 보다 더 많은 일을 이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거든요. 네 번째, 감사해야 될 대상을 하나씩 하나씩 적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서 특별히 감사해야 할 것들이 있으면 생각나는 대로 적는 거예요. 이런 목록을 작성하고 첨가하는 작업을 계속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훤히 열리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나의 장점들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자랑하고 싶은 것들,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적어보는 거예요. 물론 근거 없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자아도취행위를 하라는 건 아닙니다. 단지 나 스스로를 아주 긍정적이고 호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럼 또 장점들을 더잘 받아들이고 그걸 키울 수 있죠. 결과적으로 훨씬 더 행복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수 있잖아요. 나를 칭찬하라는 얘기죠. 여섯 번째, 나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방법들을 적습니다.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거나, 기분 전환을 위해서, 위한 뭐 일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내가 나한테 이렇게 보상을 하고 호의를 줄수 있을까? 이런 걸 모두 적는 거예요. 이 중에는 몇 가지 매일매일 또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실천이야말로 더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요. 일곱 번째, 나의 도움이나 치료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합니다. 아는 사람들 중에서 치료나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적어보는 거예요. 더불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구체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그런 말도 함께 적는 거죠.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얘기를 할 것인가? 여덟 번째, 기발한 아이디어는 떠오르는 대로 메모를 합니다. 기발한 아이디어나 멋진 계획, 꿈 등이 떠오르면 그때그때 기록해 주는 겁니다. 다소 억지스럽게 느끼거나 실천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적어보는 거예요. 긴장된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주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상상력과 에너지를 자극시켜서 나중에 정말 기발한 더 기발하고 더 대단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시각화의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명상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자신이 진실로 바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일도 더욱 수월해집니다. 단기적인 것이든 장기적인 것이든 나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목표를 한 문장으로 간단하면서도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문장 밑에 이상적인 상황이라는 제목을 달고요. 목표가 완벽하게 성취됐을 때의 상황을 바라는 그대로 묘사해 봅니다. 자, 그런데요. 주의해야 될 것은 자신이 이미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현재 시제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세세하게 그려내는 게 좋습니다. 다 쓰고 난 다음에는 아래쪽에다가, 맨 아래쪽에다가
지금 내 주변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 이것 또는 이보다 나은 무언가가 아주 만족스럽고 조화로운 방식으로 내게 나타나고 있다. 라고 쓰는 겁니다. 다른 긍정화의 말이 있으면 덧붙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서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조용히 앉아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자신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긍정화를 시작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을 적어놓은 노트를 책상 서랍이나 침대 머리맡에 두거나 벽에 걸어둡니다. 그리고는 가능한 한 자주 들춰보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내용을 적당히 참작하고요. 명상을 할 때마다 그 내용을 마음속으로 계속 떠올려 봅니다. 시각화의 방법을 가장 가치 있게 활용하는 길 중에 하나는 바로 시각화를 통해서 관계를 보다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서로에게 대단히 민감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서로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에 특히 더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커다란 영향을 받습니다. 인간관계를 보면 형성하면서 이 만들려면서 그 인간관계가 쓸모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짓는 바로 이런 생각과 그 밑바탕에 흐르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요. 인간관계도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믿고 바라고 구하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연히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생각을 비추어주는 거울과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들의 생각을 반영해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는요, 내가 커가는, 내가 이루어가는, 내가 정말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도구가 됩니다. 가장 솔직한 자세로 이 관계들을 들여다보면 그 관계들이 우리 자신의 생각에 따라 얼마든지 얼마만큼 많이 좌우되는지를 알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책임지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를 바라는 대로 맺어갈 수 있도록 몇 가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관계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면밀하게 뒤집어 봅니다. 이 관계에서 내가 정말로 얻고 싶은 것은 과연 무엇일까? 신체적인 면에서는 물론이고요. 감정적, 정신적인 모든 차원에서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아봅니다. 두 번째요. 자신의 어떤 생각과 태도가 관계를 바라는 대로 이룰 수 없게 만드는지 솔직하게 관찰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모모와 만족스러운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이유, 혹은 뭐, 이 관계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없는 이유, 이렇게 쓴 다음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하나하나씩 그 이유를 나열해 보는 거예요. 세 번째. 긍정화의 방법과 시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변화시킨 다음에 훈훈하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마음속으로 그리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시각화를 통해서 힘들게 꼬여있는 관계를 풀어줍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와 함께 지내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면, 깊고 평온한 상태로 들어가서 그 사람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묵은 감정을 말끔히 씻어내는 데 필요한 말이면 무엇이든 다 솔직하게 털어놓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거예요. 다섯째, 서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건 역시 둘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며 무엇을 원하는지 솔직한 마음으로 상대방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는 것이 역시 중요합니다. 5장입니다. 이제 내 인생을 가꿀 때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 가운데 하나는 바로 개인의 삶을 즐기고 향상시키는 동시에 세상을 위해서 무언가 보탬이 될 만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세상과 타인들에게 줄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게다가 개인의 행복은 이런 욕구를 얼마나 잘 실현시키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시각화를 하다 보면요, 보다 숭고한 목표를 분명하게 의식하면서 그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꿈이나 환상 속에 자주 등장하는 요소들과 그 속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의 성질들을 잘 관찰하다 보면 자기 삶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의미와 목표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각화를 하다 보면요, 순간 목표를 얼마나 잘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원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릴 수 있는 능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잘 그려내지 않는다면, 그려지지 않는다면, 이는 나의 삶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이럴 때는요, 인내심을 갖고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야 됩니다. 나중에 뒤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이해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를 당당한 예술가로, 나의 삶을 위대한 예술작품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은 위대한 창조의 순간이고요. 이런 창조의 순간들은 무한한 가능성을 안고 있어요.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을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할 수도 있고요.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아서 보다 신선하고 색다르고 보람 있는 일을 시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삶의 매 순간은요, 새로운 기회와 찬스 그리고 결정의 순간입니다.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행복한 삶? 그러면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그려보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누세요. 나누십시오. 퍼주세요. 그리고 실천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싹티 거웨인의 그렇다고 생각하면 진짜 그렇게 된다. 함께 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